아이고,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다. 어떡하니? 응? 그죠? 응. 그냥 마냥 슬퍼, 지금. 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실질상 알지는 못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신 분이 할머니였던지 윗대에 없었어? 네네네. 양쪽 편에도? 네. 따로 들은 얘기는 없어요. 신랑 쪽도? 네네. 왜이 집은 이렇게, 뭔가,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 기주가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부처님이랑 같이 들어오는 것 같고, 신령님이 같이 들어오는 것 같고, 자꾸 좀 뭔가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지금 본인도 우울증이고, 어? 그지? 아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난 솔직히 우리 기수가 지금 난 만신 돼가지고 온줄 알았네. 신령님 모시고 있는 줄 알았어. 솔직히 구순해봤어요? 그 말고 테마 예전에 테마 그쵸. 뭔가 했죠? 그러니까 본인 신명이 있어. 그래서 지금 또 지금 건드나 보다, 그지? 응? 울었다가 화났다가 짜증났다가 슬펐다가. 근데 이거를 본인 신랑은 이해를 못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어? 미쳤다 그러지. 네가 제정신 아니라 그러지. 어? 내가 미쳐서 그러고 어디에서 뭐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런다 그러고 공상적이라고 그러고 지금 뭐 그러면서 외려. 어찌 보면 안 사람이 안에 있는 내 사람이라는 사람이 외려 내 편이 안 되거든. 본인 그게 더 괴로울 수 있어. 근데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상황이 이것도 설명도 안 되고 나름으로 퇴마를 했다고 그러고 하긴 했는데도 지금 또 지금 건드는 형국이야. 아이고. 본인 행동을 한번 설명해 봐봐요. 어떤 거 같아요? 하루를 얘기해 봐. 그냥 몸 바쁘게 막 움직이려고 그러고 밖으로 계속 돌아요. 목소리는 왜 쉬었어? 목은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성대가 많이 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성대를 많이 쓰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지. 성대를 많이 썼던 것도 아닌데 그렇지.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요. 언제부터 그래요? 아기 낳기 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지금 한 7년? 6년째 돼가요. 아기는 몇 명인 거야? 한 명이요. 그럼 지금 7살, 6살인가 네네네. 됐겠네. 신랑은 직장 생활하죠? 신랑하고 사이는 괜찮아? 안 좋지. 왜냐면은 지금 신랑 얘기를 자꾸 하면 신랑이 너무 지금 우리 기주가 지금 신랑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지금 상황 아니야? 네. 응? 그리고 왜 이렇다 이상하게 봐, 본인을. 남들보다 더 이상하게 봐. 그래서 지금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갖고, 우리 기주가. 어디다 의존할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대.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나도 안 이러고 싶지. 그지? 나도 이러고 싶지 않어. 어? 자도 자는 것도 아니고 반눈 떠서 사는 것 같고 그나마 좀 잠들면은 또 꿈에서 헤매야 되고 또눈 뜨고 있으면은 있는 대로 잡생각이 들어가고 살 수가 없다. 이런 내 이런 마음이 이제 어디서 표현이 안 되니까 자꾸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흐르는데 또 이거를 보면은 또 질색팔색하고 싫어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야, 진짜 환장하겠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할아버지는? 다다 돌아가셨어? 근데 엄마 아빠가 같이 있어요? 좀 떨어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엄마 아빠가. 떨어져 계세요. 그쵸? 네. 근데, 지금 엄마, 이 외가 쪽이 좀 무지하게 세 보여요. 그쪽으로. 쭉 줄을 타고 들어 올라가 버리면, 거기가 훨씬 좀센 줄이야. 그리고 아버지도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꼬챙이 같은 분이라서 네. 구부러지지 않는 성미를 가진 분이거든. 근데 엄마도 거기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살면서 격돌이 무지하게 많았다고 봐야 해서 자손들이 사실 불안해야 돼. 거기 사는 삶이. 근데 이제 지금은 떨어지시기는 하셨지만은 하여튼 그 안에 우리 어찌 보면은 기주가 너무 일찍 철이 들었어야 했고 너무 많은 것들을 어린 시절에 보고 너무 많은 불안 속에 컸다고 봐야 되거든. 응?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불안도 어찌 보면은 사실은 지금 남들이 봤을 때내 환경을 보면 나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신랑도 멀쩡하고 나도 멀쩡하고 우리 애도 얼마나 이뻐. 그래서 이렇게 세 식구만 보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이 우리가 길바닥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나름으로 그래도 쓸거 쓰고 할거 하고 사는 집이야. 근데 나는 우울해. 나는 죽겠어.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엄마도 인정을 못하고 너희 엄마는 절대 인정 못할 사람이거든? 응? 솔직히?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엄마도 딸이지만 딸의 이런 형태를 이해를 전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편이 없어. 그리고 신랑 쪽을 보잖아. 되게 평범한 가장이야. 가중이야. 이 신랑 쪽이 무지하게 평범해. 위부터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신랑도 평범하게 자라서 그냥 그적저적 나와가지고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 되게 평범하게 루트를 갔어. 신랑을 보면. 나하고 완전 달라. 나는 솔직히 풍파가 많은 집안에서. 응? 그리고 또 어린 시절부터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보면서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신랑을 만났는데 내가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거야. 뭔가 맞아요. 어색하고 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막 불안하고 지금 본인이 막 지금 있는 자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싫고 또이 자리가 또 숨이 막히기도 하고 지금 본인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주를 보니까 할머니는 딱 하나밖에 말을 못하겠어. 우리 기주는 템하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이 솔직히 약간 신명이 있거든? 신명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제자가 되란 얘기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 신명을 한번 정도는 본인은 좀 다뤄봐야 될것 같아. 안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일반 생활을 하지만은 밤 미친년처럼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돼, 이제는. 나왜 이러지? 난 도대체 뭐가 문제지?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목을 쓰지도 않는데 목을 왜 이렇게 갔으며, 나는 왜 울고 있으며, 나는 왜 한숨을 쉬고 있으며 지금 본인이 괴로운 거야, 이게 다. 근데 이런 만신집을 돌아다녀 봐봐야. 하는 얘기 다 똑같을 것 같아, 우리 기주 보면. 나는 진짜 제자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 솔직히. 그냥 딱 들어오면서. 법당을 차려놓고 안 돼서 왔나? 이런 생각했어, 진짜로. 진짜로. 신랑 좋은 사람이야. 본인도 알지? 응? 본인한테만 그래, 본인한테만. 남한테는 안 그래. 응? 그리고 얼마 효자니. 지네 부모들한테도 안 그래. 우리 기주한테만 그래, 기주한테만. 그게 너무 힘들다, 그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냥, 그럴 수 있다 하고 조금 안아주는 사람이면, 우리 기주가 좀 거기에 힘입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는데, 지금 도망가고 싶어, 사실. 다 내려놓고 싶어. 새끼 생각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머리로는 이미 도망갔어. 어떡하냐. 술 먹죠? 아주 그냥 본인이 마시면 이거 한정없이 들어가네. 내가 먹는 건지 남이 먹는 건지도 모르겠다.
안 해야 되는 거 알면서 아주 나쁜 거다 하는구먼, 그려. 아이고. 우리 기준님 다른 얘기 할게 아무것도 없어. 본인은 한번 좀 대를 잡아봐야 돼, 이럴 때는. 스스로가 뭔지 조금 확답을 받고 좀 확인을 받아서 좀 정리를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지금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어. 본인 지금 우울증이 너무 짙어지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금방 옆에서 누가 이렇게 톡만 건드려도 팡 하고 터질 지금 행세야. 그리고 본인 속상하고 이런 거 알겠는데 솔직히 신랑 입장으로 봤을 때 본인한테 뭐라고 욕할 만해. 솔직히. 한 번씩, 어? 정신 차리는 것 같아도 우리 기주도 술 먹던지 뭐 하든지 뭐든 한 번씩 확 돌아가지고 안할 짓을 해. 본인도 모르게. 신랑한테도 깨깨거리는 것도 있고, 어? 그러니까 신랑도 지금 사실은 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 할머니가 봤을 때는. 안 참아주는 것 같아도. 신랑은 몇 년생이요? 71년생이요. 오. 나이가 있네요. 오. 그러니 더 이해를 못하는구나. 같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일단 아이가 있잖아요. 부모로 이어져 가는지 아니면 헤어지게 되는지 그것도 제일 궁금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떠났어요, 저는. 응, 이미. 맞아. 바깥에만 나와도 다들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모든 다른 갈 때마다 그치, 잘한다고 하지. 근데 집에서만 맞아. 눌리는 거야. 말을 가려하지 않으셔서 그래. 그러니까 본인도 오직이나 답답하면 술 한잔 먹고 깨깨거리겠어? 그지? 근데 우리 기준님 나도 그런 삶을 살아봤지 않아? 그지? 본인도 그런 삶을 살아봤잖아. 부모가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눈치 보면서. 근데 그 어린 것이 그걸 눈치 보고 있잖아, 지금. 어떡하면 좋으냐. 근데 신랑이 소원이야? 가정이 하나 있지 않았었대? 가정이 있었지? 아니요, 아니요. 아, 없었어? 결혼할 뻔한 사람 없었대? 그 부분은 굳이 얘기를 안 하겠구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어떻게 고르다 고르다 그렇게 저 사람을 만났어 그래. 아휴. 그럼 지금 12살 차이 나는 거야? 네. 무시를 많이 하는구나. 근데 아까 할머니가 그러잖아. 전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해를 전혀 못해. 본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기주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이 병을 저 사람이 키운 걸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원망이 저 사람한테 가지, 이제. 그치? 난 지금 어떻게 보면 멀쩡하고 남들한테 가면은 그래도 칭찬받고 하는데 너만 나를 인정 안 하고 너만 나를 이렇게 만든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참 부부간에도 서로 궁합이라는 게 있는 거고 부부간에도 서로 맞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본인이 이 자리를 지키기까지 노력하는 거는 아는데 솔직히 우리 애도 지금 7살이라 그러잖아요. 7살 되는 거예요? 네. 7살이죠? 애도 그러네요. 우리 애기가 안쓰럽지. 아휴, 답답하다.
그럼 지금 밖에서 뭐 정식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저기 그냥 일하시는 거야? 네, 시간 될 때, 그치. 그리고 거의 집안일, 집안일하고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 주고, 그냥 소일거리. 힘내게 만들어서 주면 그냥 그게 좋아요. 그치. 지금은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뭘 만들어요? 그냥 음식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살 때, 저거 너무 물인데? 싶은 약을 사요. 네, 약을 사가지고 하나 받은 만들어서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세상에, 인정이 많구나. 그래야지 좀 그냥 그렇게라도 막 푸는 시간이 거야? 가잖아요. 예. 네. 몸은 힘들어도 있죠.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냥 하루가 다 금방 지난 것 가는구나. 같고, 뭘 이렇게 만들어도 굳이 그 많은 약 만들 필요 없는데. 일부러 하는 거야. 그 시간 동안에 딴 생각 안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또 이러다가도 그렇지. 손도 크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고, 그걸 하는 동안은 신나잖아요. 그렇지. 받아서 이제 먹을 사람들 생각하면 그렇지. 좋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또 만들고. 근데 신랑이 우리 기주를, 네가 나 없으면 어떻게 살래 할 텐데, 어떻게 나올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 꽤 됐어요. 꽤 그렇지. 됐는데 정작 이제 내가 혼자 자립해야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고, 일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작은 일이든 그게 12월부터 알바식으로 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봄에 좀 해볼라 그러는데 이것도 또 했다가 안 되면은 그렇지. 그 원망 또 얼마나 세게 오겠어요. 아, 네가 크니까 맞아. 좋은 소리 잘해도 좋은 소리 못 듣는데, 아, 네가 그럼 그렇지 이럴까봐 시시하면서 몰래 몰래 이렇게 뭘 시작해 보려고 그러고, 뭐. 이제 뭘좀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반찬가게 같은 거? 쪽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시시하는 게, 달리 시시하는 게 아니라, 나 이것 좀 해볼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가 뭘 한다고 그냥 가만히 그치.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지. 뭐. 애나 봐. 애나, 그치. 너가 지금 할 일을 해보는 거야. 애나 맞아. 잘 키워. 맞아. 그게 무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원래 조용히 해. 다른 사람한테는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맞아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인데 애기 아빠는 안 되지. 얘기 꺼내기도 좋네. 근데 왜 그러냐면 신랑이 불안해서 그래. 우리 기지 도망가고 날아갈까봐 불안해서 그래. 근데 조금 못나게 행동을 하는 거지. 원래 그럴수록 잘해줘야 되는데, 너희 신랑이 좀 그걸 못해.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본인은 싫어해서가 아니라, 놓칠까봐 그러는 게. 놓칠까봐. 날아갈까봐. 근데 워낙에 표현력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그거 정말 괜찮을 것 같긴 하네. 본인 반찬 가게 한다는 거. 근데 괜찮은데 시기가 조금은 그닥 좋지가 않아서. 준비는 하되 네. 올해는 그냥 말 그대로 반찬 가게 돌아다니면서 뭐 일을 하든 알바를 하든 뭐 이런 쪽으로 하시고 내년 한 2015년도 15, 16년도 뭐 그때 사실 신랑하고는 올해하고 내년 2년 동안 더 고비야. 사내 못 사내 할수 있고 본인도 막 갈까 말까 할 수.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9살 때잖아요. 그때가 아무래도 좀이 아이에서도 아이 운에서도 내 부모 한 부모를 잃어야 될 수도 있어. 그게 꼭뭐 이혼이 됐던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내가 좀 고비구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15년 뭐 후나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어지겠지. 25년이나 26년 이쯤에 만약에 사업을 하려면 그쯤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일찍 시작하지 마. 올해는 사실은 시작해도 뾰족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시기가 그렇게 본인을 도와주는 시기는 아니야. 그래서 또 제일 어려운 게 반찬 가게를 또 우리 동네에서 하는 거라 맛이 있네 없네 또 소리 듣고 이러면 또 속상하잖아.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만 언제까지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그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한 좀 그런 거는 아직 배움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좀더 배운다 생각하고 남짓 일을 좀더 해봐. 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 사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본인 사업이 안 맞진 않아. 그래서 본인 이름 내건 이름 조그맣게 구멍가게라도 하나는 할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본인도 이런 신랑 성격 모르고 가진 않았어. 연애 때부터도 이 사람이 푸근한 성질이거나 본인을 막 이렇게 좋은 말로 막 사탕 발림하는 성질이 아니었어. 솔직히 이 사람은 나쁜 남자야. 본인이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 사람한테 갔던 거 아니겠어? 응?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남자가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본인을 내려서 자기 옆에 두려고 하는 거야. 너나 없으면 어떡할래? 이 말이 나오더라니까. 응? 너나 없이 어떻게 살라고? 응?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강압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우리 애기가 이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준이 이쁘거든. 그러니까 뭐 어디 못 날라가게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냥 그렇게 마음 먹고, 그리고 또 본인도 부모 없는 응? 삶을 살아봤고, 외부모 그늘에서 또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그런 세월 살았는데 내 새끼까지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수천 번도 지금 뛰쳐나갔지만 못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 어느 게더 아이한테 행복한 건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지금 말고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본인 일이 이제 생기고 본인이 조금 더 바빠지고 할 일이 생기면 그러면 좀 나아질 수도 있어. 근데 본인 이 끼라 그래야 되지, 기운이라 그래야지, 이 우울감은 솔직히 한번 정도는 털어내고 풀어내기는 해야 될것 같아.